안녕하세요. 불을 창조하는 빅북 크리에이터 미지윤TV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나 주택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한 경우라면 무시적 갱신으로 2년을 보장받으니까 당장은 같은 집에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과 구두로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무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이 다른데요. 오늘은 이 무시적 갱신과 재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을 말해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재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계약은 임대차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보증금이나 전월세 변동을 두기로 합의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계약은 무시적 갱신과는 달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텐데 증액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잘 보관해야 돼요. 새로운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냐면 기존의 계약 내용인 보증금, 임대차 기간, 특약 조건을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으로 놓고 변경된 내용 적고 새로이 재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 꼭 여러분의 계약서도 확인해보세요. 무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재계약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통 중개수수료를 무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고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무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이 있는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 증액은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인상분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무시적 갱신도 일종의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무시적 갱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2020년 12월 10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뀌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무시적 갱신이 돼요. 단,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1개월 전까지죠.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죠. 보험을 들거나 갱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갱신 시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규는 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친절하게도 허구와 SGI에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마다 카톡으로 안내를 해줘요. 문제를 풀면서 쉽게 이해해 볼게요. 계약일이 2020년 3월 30일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만료 40일 전이라면 무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했으니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네요. 임차인이라면 10일만 기다리면 되고 임대인이라면 빨리 갱신 거절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무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무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니까 불리한 요구로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무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차인이 6월 30일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면 언제까지 반환하면 될까요?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 3개월 뒤인 9월 30일이 되겠네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 듣기 명령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한다면 계약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 후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서 자동 연장된 무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본 2년에 무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2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합쳐서 6년.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5%를 확보하는 게 유리한데요. 임대인들은 이런 점을 숙지하고 계약 만료 2개월 전 알람을 맞춰놓고 무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빅부동산닷컴을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